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짧게 인사할게요. 왜냐면 몽이 누나가요. 답장을 안 해요. 괜찮은 걸까요? 아무래도 몽이를 살펴보고 와야겠어요. 몽이에게 큰일이 생겼나 봐요. 반구와 구대가 알아보겠죠? 형아, 같이 가! 어서 따라와! 형아, 얼른 몽이 누나한테 말해봐! 안녕, 친구야? 잘 있니? 몽이는 왜 답장을 하지 않는 걸까? 몽이 누나...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형아, 어디 가? 몽이에게 가봐야겠어. 형아, 그러다 또 잡혀가. 그래도 가야겠어. 안 돼, 형아. 몽이는 날 살려줬어. 형아, 형아. 몽이가 위독해요. 저 높은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몽이를 낫게 할 약이 없을까요? 저 숲 어딘가엔 있을 거예요. 아, 그 신비의 약 저요?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요. 내 코로 찾아주지. 내 눈이 찾아줄 거야. 아, 약초가 있을 만한 곳이 생각났어. 에? 거기가 어딘데요? 반구대. 반구대? 그렇게 신성한 약초라면 반구대 같이 신성한 곳에 있을 거야. 아, 찾았다. 조금만, 조금만 더. 엄마, 조심해. 허리야, 고맙습니다. 고래 허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오, 반구대까지 물이 들어오길 다행이에요. 맞아요. 먼 훗날 이 물이 다 없어지면 그럼 내가 구대 같은 아이들을 구해주지 못할 텐데요. 미래까지 걱정을 해요. 그런가요? 근데 구대는요? 약초를 갖고 벌써 말로 뛰어갔죠. 약초만 몰래 갖다 두고 와야지. 몽이가 아프면 네가 올 줄 알았다. 제발 몽이에게 이 약초를 좀 갖다 주세요. 아니, 저건... 엄마... 몽이가 깨어났어요.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군. 몽이는 좀 괜찮나요? 누구 없어요? 몽이가 괜찮은지만 좀 알려주세요. 저 녀석은 자기 걱정은 안 되나? 그 녀석은? 아, 주제를 모르고 몽이 걱정만 하고 있네. 밧줄 좀 주게. 저 녀석을 묶으려고? 알았어. 어? 이게 무슨 밧줄이지? 어서 나와라. 어? 가라. 네? 몽이를 구해줬으니 이번엔 보내주겠다. 몽이는 괜찮나요? 뭐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안 돼. 이제 몽이를 찾지 마라.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가. 구대야. 보고 싶어. 형아가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약초를 줬으니 몽이는 잘 있겠지. 형아를 보내준 걸로 봐선 잘 있을 거야.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아, 우리 아들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용맹하고요. 별이 떨어진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몽이 좀 낫게 해주세요. 아직 형아한테 답장이 없거든요. 몸이 나으면 답장부터 할 텐데요. 형아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 부탁드려요. 남을 위한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그 마음 때문에 금방 나을 게다. 야, 이상하네. 몸이 너무 개운해. 나는 잘 있어. 아, 몽이가 다 나았나 봐. 반구랑 구대도 잘 있구나. 아니, 몽이는 또 어딜 간 거지? 혹시 그 숲속에 사는 아이를? 몽이가 그 아이를 만나러 갔을까요? 아빠, 엄마다! 안 돼! 그 아이는 위대한 석공의 아이예요! 구대가 그 아이라고?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때 그 아기예요. 뭐라고요? 틀림없어요? 이번에 보니 맞더라고요. 어서 구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 구대야, 내가 숲으로 갈게. 아, 몽이가 숲으로 온대. 정말? 어서 마중 나가자. 좋아. 조심, 들키지 않게. 에? 몽이가 어디를 가는 거지? 몽이 누나! 잘 왔어, 몽아. 어서 숲으로 가자. 안 돼. 알려줄 말이 있어. 뭔데? 구대, 네가 바로 위대한 석공의 아이래. 어쩐지 이 그림만 보면 뭔지 그리웠어. 저희가 왔습니다. 위대한 석공의 아이여, 우리의 인사를 받으세요. 삼촌, 이모, 왜들 그러세요? 위대한 석공은 우리의 전설, 우리의 모습을 새겨줄 뿐. 그러니 그분의 아이도 인사를 받아야지. 아유, 참. 네, 여기가 본거지였군. 동물들도 다 모여있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엄마, 아빠, 형아, 친아빠가요. 위대한 석공이래요. 두 분은 아셨어요? 아빠, 엄마 모습을 새겨준 걸 보면 서로 아는 사이? 우리 아들, 그럴 줄 알았다. 아주 훌륭한 분이 나와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아빠와 엄마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란다. 우와, 우와. 그렇군요. 그래, 결심했어. 나
나도 어른이 되면 석공이 될 거야. 우와. 그래서 우리 숲의 식구들을 여기에 모두 새겨줄 거야. 그게 정말이야? 멋지다 우리 군대. 엄마, 소원 있어요. 형아는 꼭 석공이 되겠대요. 네, 위대한 석공처럼요. 아빠, 엄마, 형아를 도와주세요. 네, 제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요. 그래, 아들아.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숲의 식구들을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꼭 네 손으로 반구대에 새겨주렴. 위대한 동물들이 새겨지길 바란다. 네, 아빠, 엄마. 저도 옆에서 잘 도울게요. 왜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아, 인간의 냄새가 나요. 네? 인간이요? 그것도 아주 나쁜 인간의 냄새예요. 어디요? 어디에서요? 저기 있다! 나쁜 인간 잡아라! 들켰다! 도망가자! 어떡하죠? 우리 본부를 들켰어요. 분명 사냥꾼이 틀림없어요. 일단 방구대 위쪽 절벽으로 피합시다. 그래요. 거기서 똘똘 뭉쳐있자고요. 거기까진 사냥꾼이 못 올 거예요. 언제까지 섬에 있으려고요? 난 이 반구대를 떠나기 싫어요. 나도요. 여긴 우리 고향이에요. 임금님과 여왕님 때문에도 안 돼요. 맞아.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없음 안 되잖아요. 좋아. 난 이곳을 지킬 거야. 나도. 대대적인 소탕 계획을 짜겠다. 위대한 석공의 아이를 잡을 계획도. 아, 참. 몽이가 알리지 않도록 단속했지? 그럼 철저히 단속했지. 어떡해. 창문도 문도 열리지 않아. 큰일 났네. 빨리 피하라는 빨간 리본을 달아야 할 텐데. 일단 함정을 파야 해요. 깊이 깊이. 영자. 이런 걸 어떻게 알았니? 사냥꾼에게 배웠어요. 전에 네가 함정에 빠졌었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를 배웠구나. 사냥꾼들의 방법을 쓰네. 그걸로 사냥꾼들을 물리친다니. 이건 몰랐을 거야. 창문이 뜯어지지 않아. 몽아, 밥 먹자. 엄마, 미안해요. 몽아, 안 돼. 돌아와, 몽아! 이건 우리 수법인데. 제법인걸? 하지만 우리가 함정을 모를 줄 알았나? 절대 아니지. 우린 전문 사냥꾼들인가? 바보 같긴. 완전 실패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보초를 선!
멧돼지 삼촌이 오고 있어. 멧돼지 삼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대비한 게 다 허사야. 큰일 났다. 반구대를 떠나야 하는 거 아니야? 섬으로 피신을 할까요? 저기 아래 짐승들이 모두 모여있다. 나만 따라와. 내가 길을 잘 알아두었거든. 응?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아까 그 함정 쪽에서 나는 소리야. 사람의 비명 소리인데. 누구지? 아, 가보자. 아니, 저건! 몽아, 정신 차려! 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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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비소 어디로 가지?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다다다다 가다 가다 사진 찍자 견적 나온다 가다. 컨텐츠 컨텐츠 컨텐츠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엄마보다 날 더 잘 알아. 이거 만든 사람 천재 아니야? 요즘 아이들은 모두 밀크티로 공부하자. 요즘 아이들 모두 밀크티.